가정 어린이집 특성상 어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환기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특히 주방에서 음식 조리할 때나 아이들이 활동할 때 그리고 낮잠 잘 때 꼭 환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원내 곳곳 모든 공간의 공기질이 깨끗하게 유지되었으면 해서 설치하게 되었어요. 저희 기존에 공기청정기도 쓰고 환기도 계속 창문 열고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공기 그 청정기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실내에 유해물질들이 많다고 하고, 게다가 저희는 1층이라 밖에서 들어오는 담배 연기나 소음 때문에 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날이 추워질 때는 환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아, 사용은 했는데요. 잘 작동이 되는 건지 잘 진짜로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까지는 걸러주지 못한다고 해서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영유아들이 많다 보니 미세먼지에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처음에 입소문이 하실 때부터나 이제 방문하셨을 때 공기청정기나 실내 공기질이 잘 체크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거든요. 요즘 어머님들께서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처럼 바이러스가 큰 이슈이다 보니까 환기에 신경이 쓰시는 분들도 많아서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꼭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이전에는 현재 공기 상태가 어떤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답답했어요. 청정 환기 시스템은 에어 모니터로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답답했던 속이 뚫리는 느낌이에요. 기존 공기청정기는 청정기가 있는 그곳의 공기만 비교적 깨끗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실내 곳곳 모든 공간을 다니기 때문에 청정 환기 시스템은 모든 곳의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니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면서 창문 환기나 공기청정기까지 신경 쓰기는 어려운데 청정 환기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공기질에 따라서 알아서 자동 모드로 케어해 준다고 하니 앞으로 실내 공기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랑키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한 느낌이에요.